우리 몸은 어떤 병이 생기든지 자연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이미 자연 치유 프로그램.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인데, 자연 치유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되는 겁니까?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게 돼 있다면 자연 치유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은 것 같아? 이래서 이런 자연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예,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 회복, 복구. 그렇죠? 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치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되는 치유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선택만 하면 올바른 무엇을 생활 습관, 더 긍정적인 환경, 외부적 환경이나 내면적 환경을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유전자 차원에서는 저절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 뭐예요? 유전자는 무엇대로 변한다? 우리의 선택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선택, 새롭게 출발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New Start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했던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뜻을 바꾸고, 그리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 유전자는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자연치유는 그런 거지. 무슨 뭐 산에 가서 뭐 산삼을 먹었더니 뭐 낫다 이런 거는 그런 걸 먹어서 유전자가 회복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왜 우리들의 그런 선택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아주 기름기가 많은 음식, 고지방 식사.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여러분도 좋아하셨던 삼겹살. 이런 거, 뭐, 새우튀김, 뭐, 이런 튀긴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여러분이 잡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의 그 모세혈관이 맥힙니다. 자, 그게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은 아주 촘촘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혈관은 세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직접 하는 혈관은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세포 한 개 한 개에 직접적으로 영양소와 피 속에 있는 영양소와 그 다음에 피 속에 녹아 있는 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삼겹살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의 이 직경은 요게 이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이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직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은 지금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아주 자유롭게 슉슉슉슉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삼겹살을 먹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적혈구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서로 끈적거립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끼리도 끈적거려서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적혈구가 끈적거려서 이렇게 붙으면 적혈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붙어버렸으니까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모세혈관 직경에 너무 커요. 그래서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삼겹살 먹고 나면 모세혈관 여러 부위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 이런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힌 그 부위마다 뭐 공급이 잘 안 되겠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파요. 그렇게 아픈 것을 우리가 뭐 쑤신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쑤신다, 결린다, 뻑적지근하다. 네.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안 나와. 엑스레이 찍어봐도 안 나와. 뭐가 뻑적지근한 거예요? 근육이 뻑적지근한 거예요. 왜? 근육 세포들이 무엇을 뭘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부위가 뻑적지근하고 쑤시고 결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많이 결리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허리 아픈 것이 참 문제예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해서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하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금방 어디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척추뼈. 그렇죠?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근육의 문제는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뼈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찍어보면 척추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그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픈 게 왜 아프냐면 척추뼈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척추뼈가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데 이 양쪽에 척추뼈 양쪽에 있는 게 뭐예요? 양쪽에 눌러보면 뭐가 눌러져요? 근육이에요. 그 근육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등심. 그러니까 척추뼈 양쪽 옆으로, 그렇죠. 좌우로 등심이라는 든든한 근육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골반까지 쫙 내려가서 이 척추뼈를 보호합니다. 자, 그래서 좌우에 있기 때문에 좌우로 너무 젖혀지지 않는 거는 보호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쫙 이렇게 하면 사실은 등심이 쫙 당겨요. 그러면 그 근육이 당겨지면서 심호흡을 하면
자, 땡기기도 하면서 심호흡도 같이 해. 그러면 등심 근육의 근육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쑥쑥쑥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해. 그래서 모세혈관이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등심 근육 모세 근육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이제 배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혀 뭐 미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도 못 해봤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면 비행기 타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 허리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누우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해도 허리가 아파. 그래서 이제 서서 이렇게 자꾸 좀 움직이고 하면 조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덜 아프죠. 그 왜 아플까? 그것도 등심 근육이 아픈 거예요. 왜? 앉아 있으려면 척추뼈가 딱 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등심 근육이 좌우에서 척추뼈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등심 근육이 쉴 수가 없어요. 등심 근육이 푹 쉴 때는 언제예요? 네, 누워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자, 등심 근육이 긴장을 해 있고 지금 몸을 척추뼈를 받쳐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산소 공급이 충분히 가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지를 않는 거야. 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데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아프면 또 좀 들여놓다 일어나면 또 괜찮고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 앉아서 눕질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심 근육이 계속 5시간, 6시간, 7시간, 어떤 때는 열몇 시간을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산소가 충분히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산소가 안 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기름진 걸 먹고 또 술도 한잔 하고 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등심 근육이 더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잘 열심히 하고 이제 건강식을 해 보시니까 여기는 고지방 식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고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 운동도 하고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점점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허리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탈 때부터 미국 가서 내릴 때까지 허리 아픈 거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 아주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매일매일 내가 운동하면서 건강식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뉴 스타트 생활 습관을 하루하루 계속해 나가면 나이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이거 할 수 없네.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래서 병도 낫고 이 병이 낫다 하면 여러분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온 몸의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정상화돼 가지고 몸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70이 넘으면 강의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빌빌하겠지. 막 그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을까? 뭐 은퇴하지.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네, 아시겠죠? 네. 전혀. 그래서 뭐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해도 뭐 한 시간쯤 물에 들어가서 뭐 그래서 거덕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당기는 것도 뛰어당기고 팔팔해. 9988이라고 그러더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한국 여자들은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플까? 여러분, 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산후조리. 제가 왜 이거를 눈치를 탁 쳤냐고 하면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해보면요, 산후조리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은, 애기 탕 낳고, 그냥 샤워하는 거야. 샤워하고, 찬물에 손 넣으면 안 된다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군 복무 마치고 그래서 저도 해군에서 3년 동안 군의관 생활 마치고 미국 갔어요. 그때 미국 간 때가 1970년이에요.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갔을 때 그때 막 한국서 결혼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결혼하고 한국서 첫날 밤 보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예요. 대다 그런 식으로 미국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한 1년 다 돼 간다 그러면 아기들이 나와. 그때 이제 1970년이었는데 그때는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예요? 거사였어요. 거금이 들었고 너무너무 힘들고, 비자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 자, 미국서 딸이 임신했다. 장모가 못 가요, 미국.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애기 낳고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으로 미국 여자들처럼 일해야 돼. 밥도 하고. 그러고 나면요, 미국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산후조리 한다. 그러면 맨날 누워있고, 그러니까, 근육이 뭐예요? 근육이 다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 전혀 안 하죠? 한 달 동안? 그럼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게? 모세혈관이 다 축소돼가지고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은 이 특히 등심 근육 여기에 모세혈관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아프지 허리가. 그래서 그 미국 여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미국서 그 당시에 우리
동기생들, 의사들이 가서 아기 낳고 산후조리를 전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더 건강해. 그리고 허리 아픈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산후조리는 안 해야 돼. 산후조리는 왜 필요해졌냐면, 옛날에 보리 꼬개고 뭐고 간에 며느리들은 많이 굶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부뚜막에서 먹고, 그렇죠. 뭐, 남은 거 먹고, 뭐. 그래가지고 영양 상태가 아주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또 영양소를 누구한테 또 다 줘야 돼. 애기한테 다 뺏기고 하니까 애기 낳을 때가 돼서 낳고 나면 극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산후조리 해야 됐어. 그래서 계속 우리 한국 여성들은 산후조리 한다고 한다. 뭐 40일 운동을 안 해. 조심해 이랬었고. 그래서 운동하고 여러분 맹장 수술 뭐 이 수술하고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해요. 근데 애기 낳으면 반드시 운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나는 스트레칭 하겠다. 건강식 하겠다. 이제는 물을 충분히 마시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아하, 이 사람은 건강하기로 어떻게 선택을 했구나. 라는 그 선택했다는 뜻이 전달이 돼서 유전자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뜻이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 뜻이 실질적으로 유전자라는 물질적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DNA라는 물질이에요. DNA를 우리 한국말 하면 뭐게? 핵산이라는 물질입니다.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적인 거예요. 이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인데, 자, 무슨 물질로 구성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 유전자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물질적 구조가 나온다. 이게 줄이다, 줄. 줄인데, 이 줄도 하얀 게 줄이고, 이 갈색은 이 하얀 줄 토막을 붙여서 긴 줄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줄은 두 가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줄 사이에 몇 가지? 네 가지 종류의 무슨 물질? 염기. 그래서 염기의 순서, 염기 서열이 글자다. 그렇죠. 그래서 핵산은 총몇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하얀 토막줄, 그 다음에 토막줄을 붙여주는 이 갈색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DNA 핵산은 총 6가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더 크게 분해해 보면, 자, 이 토막줄, 하얀 부분, 이 하얀 부분은 알고 보니까 당이에요, 당. 당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갈색 부분은 이 토막줄을 이어주는, 붙여서 이어주는 갈색 부분, 인산. 그 다음에 염기가 네 가지. 그래서, 염기, 당, 인산. 이렇게 해서, 이게 장난감 돛담배처럼 보인다.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산의 종류는 몇 가지 핵산이 있어요?
네 가지죠. 왜 핵산이 네 종류예요?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염기가 이렇게 서로서로 조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렇게 네 개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길게 만들어서 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염기. 자, 그래서, 이 물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전구에, 이제, 이건 물질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켜져요? 예,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고. 모든 물질은 전기 에너지에 열에 반응을 합니다. 열과 이 전기라는 에너지에. 자, 우리 DNA, 핵산,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이라는 물질들도 결국은 전기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유전자들은 세포 안에 있는데 무슨 전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연구를 해보시면 우리 몸에도 전기가 통하고 있게 없게. 네, 전기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항상 통하고 있는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그럽니다. 그 생체 전류가 심장을 통과하면, 통과해서 나타나는 그 심장의 전류가 통과하는 것을 찍으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심전도라고 그래요. 뇌도 통과합니다. 자, 근육도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온 몸은 세포는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찍어요. 찍으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전류의 흐름을 근전도. 그 다음에 뇌를 통과하는 전류를 찍으면 뭐가 나와요? 뇌파. 그래, 뇌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알고 보면,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전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전기가 우리 몸을 항상 통과하는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별로 기분 안 좋죠? 왜 기분 안 좋아요? 전기 제품이나 우리 인간이나 뭐예요? 이게 다 전자 제품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전기 안 흐르면 죽어버려요. 심장도 안 뛰고, 뇌도 활동을 못 하고, 유전자도 작동을 못 해요. 올 스톱이에요. 확실히 우리 인간의 몸은 전자 제품입니다.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물질적인 것은 아니야. 우리는 무슨적이에요? 정신적이야. 얘들은 이 물질 컴퓨터 같은 얘들은 정신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물질적이면서 정신이란 게 있어. 정신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거 참 재미있는. 그래서 우리는 전기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신이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 보고 너 정신 있어? 그러면 대답도 안 해요. 왜?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는 아주 예민하게 전기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있죠, 그렇죠?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 핸드폰에서 강력한 뭐가 발산이 되고 있어요? 전자파가 발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건강에 해롭다. 근데 너무너무나 편리하니까 그게 거의 막, 아, 그래도 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핸드폰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옛날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로 막 논란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전자파를 너무 가까이에서, 이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밀착해서 귀에다 가까이 대고 오랜 시간 동안 자주 통화를 하는 사람은 뇌세포의 유전자의 변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뇌세포가 변질이 되면 무슨 세포가 돼요? 뇌종양세포가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뭐가 똑같냐 하면, 강력한 전자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더 강력한 전자파가 뭐게?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도 엑스레이,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게 다 전자파예요. 전자파가 얼마나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게 붙여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핸드폰 사용할 때 반드시 뭐예요? 네? 우리 뭐 KT나 뭐 SK나 다 그러잖아요. 전화기를 얼마만큼? 네, 한 뼘. 네. 한 뼘만 떼어도 이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은 확확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도 전자파고, 여러분,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이면 무슨 암에 걸린다? 피부암에 걸린다. 예. 그 자외선도 전자파예요. 햇빛 자체가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햇빛이 전자파이지만 우리 유전자에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전자파의 범위는 아주 작습니다. 자,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감마선, 엑스광선, 여기는 자외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외선. 자외선하고 적외선 사이에 요 하얀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우리 유전자에 해를 안 끼쳐. 그 부분을 무슨 광선? 예. 네. 이것보다 더 세지면 자외선입니다. 이것보다 더 약해지면 적외선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광선이라 불러? 가시광선이라 불러. 이게 이제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요 가시광선, 예, 빨간색, 빨주, 노초, 파남보까지 요것만 안전해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예, 이게 너무 센 전자파가 나오면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을 발생시키는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이거보다는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런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정설입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자파가 에너지가 너무 세면 우리들의 유전자도 변질시켜서 정상 세포를 암 세포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전자파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 전자파를 생체 전류 혹은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뇌파도 생체 전자파의 일종이야. 심전파, 심장을 흐르는 것, 근육을 흐르는 것, 우리 모든 기관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다 생체 전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파는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 뭐라 그래요? 결이라고 그럽니다. 결. 그래서 이 우리가 물도 바람이 불면 뭐가 생겨요? 파가 생깁니다. 그거를 파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파도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물결이야. 자, 결에는 종류가 많아요. 결은 물결도 썩난 물결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여러분이 썽을 내면, 화가 나면 여러분의 뇌파가 썩난 뇌파가 돼. 근데 여러분이 진선미 강의를 듣는데 이거 옳은 말씀이야. 정말 이번에 뉴스타트 잘 왔어. 야, 설악산이 너무 아름다워. 야, 공기가 좋아. 이런 좋다는 걸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진리를 깨닫고 이럴 때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분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에는 아주 좋은 파가 흘러요. 아시겠죠?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주 뒤숭숭한 전화, 짜증나는 전화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파가 그 짜증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뇌파도 아주 썩난 뇌파가 돼. 그래서 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그 우리 환경에서부터 오는 영향력으로, 특히 우리의 뭐예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짜증나는 생각.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뇌파를 보여드릴게요. 뇌파. 보통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사는 뇌파가 이런 뇌파입니다. 베타파. 이 베타파는 짜증파라고 하면 돼요. 짜증파 또는 잡념파, 잡생각. 그래서 이 잡념파, 베타파의 특징은 이 아래에 있는 알파파보다 빨라요, 안 빨라요? 예, 빨라요. 주파수가 빨라요. 빠르면서 날카로워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밑에 파, 알파파하고 비슷한 파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날카로워. 이런 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짜증도 나고, 괜찮을 거야. 뭐 또 이랬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또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도 날카롭죠. 그렇죠? 날카롭고 빠릅니다. 빠르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보이는 뇌파예요? 까칠해 보여. 그래서 이 베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까칠해집니다. 짜증이 잘 나고, 예. 마음이 불안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강의를 듣는다. 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예. 이야, 참 좋다, 여기. 그럴 때는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이다가 바로 그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알파파가 됩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 알파파를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망가졌던 유전자가 회복돼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할 때.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한다는 거, 대개 사람들은 거의 하루 종일 이 베타파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도 오면 까칠해지고 신경질 나고 막 골치 아프고 막 이렇게 살면은 유전 뭐를 못 받아요. 그 힘을 못 받습니다. 생기를. 예.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야 꺼진 유전자도 어떻게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런 베타파로 살다 보면 유전자가 다 꺼진 상태로 사니까 만약 그런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암세포를 활발하게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많은 의문이 풀리고 이렇게 되면 아 유전자가 빨리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파파는 진선미를 알 때 와 정말 이 강의는 진리야. 알았어. 내 유전자는 회복돼서 내가 자연치유가 될 수 있게 돼 있구나. 그건 다 계획이 돼 있구나. 프로그램이 이미 어떻게 짜져 있구나. 이런 것을 할 때 참 우리 몸은 놀랍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든 이유는 결국 이때까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밖에 없구나. 지금부터 나는 올바른 긍정적인 선택을 해 나가겠다. 자, 이렇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도 신나게 부를 때 알파파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맨 밑에 거는 수면파입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여기 이 파는 아주 수상한 파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잘 가질 수 없는 파예요. 이때 이런 현상은 좀 이상한 상태, 최면에 걸렸을 때. 그래서 비몽사몽,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이 있냐 그러면 없는 것 같고 없다 싶은데도 뭐예요? 정신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래 별로 좋은 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의 몸에 흘러야 될 파는 알파파입니다. 제일 나쁜 파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제일 나쁜 파는 감마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감마파는 막 굉장히 에너지가 빠르고 날카롭고 막
이런 겁니다. 어떤 이 뇌파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 베타파가 흐르면 짜증난다, 좀 까칠했다, 신경질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감마파가 되면 저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 뚜껑이 열리는 상태. 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가 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내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항상 알파파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베타파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 유전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은, 감사하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진리를 깨닫고, 아, 좋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꽃도 보고, 하, 참 이쁘다. 그래서, 이런 진선미. 자, 여기 우리 로고가 있습니다. 뉴 스타트 로고. 이건 뭐예요? 네,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의 3요소. 뭐예요? 진, 선, 미. 이 진, 선, 미가 합하면 뭐가 된다고? 사랑이 된다.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진실을 알고, 선을 알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할 때, 아, 그때는 내가 노력 안 해도 나의 뇌파는 자연히 알파파가 돼버려. 그래서 알파파가 우리 온 몸을 통과해서 흘러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알파파가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미쳐.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가장 생기에 예민하게 반응해. 그래서 유전자가 쉽게 켜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정적으로 격해 있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불안하고 이럴 때는 진실하다, 야, 선하다, 고맙다,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뭐예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투병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진선미,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유지하시라? 네, 알파파로 유지하시라. 그래서 베타파, 특히 뚜껑이 열려서 감마파가 되면 온 유전자가 팍 꺼집니다. 그래서 감마파 뚜껑이 너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그냥 전체적으로 팍 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합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죽어요. 기절.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 유전자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또는 야, 진실을 느낀다, 아, 선하다, 아, 감사하다, 아, 아름답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에너지, 정신력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정신력이 들어왔을 때 알파파가 되고, 그 알파파가 됐을 때 우리는 가장 생동감이 있고, 어떻게? 건강합니다. 유전자의 상태가.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런 에너지, 힘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진선미요. 그것은 무슨 파일 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진선미에 그 생기를 받으면 우리 뇌파도 알파파가 돼. 그래서 알파파일 때 가장 우리들의 유전자는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질병,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모든 질병을 가장 잘 어떻게 회복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뀝니다.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요. 그러면, 유전자에, 알파파가 흐르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됐던 유전자도 잘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꺼졌던 유전자도 잘 켜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 베타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환자들이 안 받으면 맨날 어떻게? 맨날 걱정, 혹시 또 부작용 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또 잠도 못 자고, 이러면 알파파가 흐를 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술적으로는 우수한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효과 있게 없게, 전혀 효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파파를 유지를 잘 해 나가시는 분들, 긍정적인 분들, 뉴 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내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든든해야 안 해요. 그런데도 안 든든한 사람, 이제 연습을, 든든한 연습을 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뜻.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뜻 또는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뭐 이 뜻은 어디로 들어가고 우리의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 들어가면 뇌 속에 흐르는 뭐가 변화가 돼? 뇌파. 뇌파가 변합니다. 뇌파가 변하면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뭐가 변해? 생체 전자파가 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뉴 스타트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그, 책 보면 이렇게 잘, 잘 이제 그려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생체 전자파가, 결국 이 생체 전자파가 무엇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유전자에. 그래서 우리의 뜻이 결국 생체 전자파로 변해서 이 뜻이 생체 전자파로 변해서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또는 베타파냐에 따라서 알파파가 되면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베타파가 되면 꺼진 유전자 더 꺼지고 안 망가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망가지고 안 꺼졌던 유전자도 켜져서 잘 작동하던 유전자도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투병을 투병의 결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노래도 활발하게 부르시고 박수도 활발하게 치시고
함성도 지르시고, 이야, 날씨 좋다, 공기 좋다,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할 때보다 그런 말을 입으로 뭐 한다? 표현한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생기를 팍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특히 부러우신 분들은 한번 오늘 밤부터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스트레칭도 어느 순간에 모세혈관이 깨어나서 발달할까? 강의만 듣고, 그렇게 되어 있구나. 스트레칭 하면,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게 되어 있구나. 그렇구나. 그런다고 모세혈관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 언제부터? 표현할 때. 그래서, 하나, 둘. 이럴 때 드디어 모세혈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자, 우리 모세혈관 잘하게 하자. 더 잘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나에게 표현도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도 표현하는 그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표현 안 해가지고, 여러분, 표현 안 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갑돌이야, 갑순이야.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두고두고 뭐 어떻게 산다고? 갑돌이 갑순이 달 보고 울었더래요. 왜 내가 표현을 안 했던가? 그렇죠? 그래서 표현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표현할 때 누구가 가장 덕을 봐요? 내가 할 때. 왜? 내가 그 못하는 것을 탁 할 때는 힘이 필요해. 그럴 때는 그 생기가 탁 와서 탁 용기 있게 하도록 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시고, 보시면서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서 모든 유전자들이 회복해서 여러분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